안녕하세요, 뿌잉뿌잉.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버를 시작한 지두 달하고 일주일 됐네요. 두 달하고 일주일이면 9주째네, 9주째. 9주째 하면서 제가 이제 600명을 곧 달성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친구분들한테 유튜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를 제가 레코멘데이션 하고 싶어갖고 영상 찍는 겁니다. 자, 유튜브 하면 무엇이 좋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들 둘도 지금 유튜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사 버전으로 뭐 아빠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뭐내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참 보면은 재밌고 참 웃겨요. 코리아 투 브라더라고 이제 찍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을 제가 이제 한 9주 정도 유튜브를 해보다가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굉장히 푸시를 했어요. 야, 너희들도 해봐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사교육을 할줄 알고 다양한 접근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한류가 있으니까 그런 코리안 푸드 같은 걸 한번 가보면 괜찮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듣더니 한번, 요즘 애들이라 그래서 저보다 센스가 더 좋더라고요. 뭐 썸네일도 만들고 뭐 아주 첫 영상부터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올렸던데, 뭐 코리아 브라더 2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2. 제가 유튜브를 우리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보내드려요. 근데 생각만 하고 행동을 못 하시는 여러 친구분들이 계신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솔직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은 다돈 때문에 할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600명인데 9주 만에 600명을 만들었고, 1000명이 되면은 광고가 붙을 거고 그때부터 돈이 들어올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일 1, 2 영상만 올리고 해도 구독자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크게 서둘진 않지만은 한 9주 정도 해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유튜브 AI가 제 영상 밑으로 또 도움이 저한테 필요할 만한 그런 영상들을 올려줘요. 업로딩을. 그래갖고 근데 보다 보니까 뭐 광고를 하는 방법, 구글 애드 같은 것도 제가 한번 했거든요. 구글 애드한테 한 800링기, 83, 24, 한 24만 원 정도를 꽂았어요. 저는 구글 애드나 유튜브 애드가 같은 건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애드에다가 300링기, 유튜브 애드에다가 500링기 돼갖고 800링기에서 꽂으라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아빠 구글 애드인데? 그래갖고 꽂아. 그래갖고 800링기에서 꽂아갔더니 올린 영상들은 진짜 뭐 크레이지하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지금 떡볶이 영상 같은 경우는 16,000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돈질을 해야 돼. 현질을 하게 만들더라고, 유튜브 AI도. 그래갖고 이제 뭐 과도한 현질은 또 부작용이 올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100링기 정도, 한 3만 원 정도만 현질을 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한 달에 뭐 3만 원 정도야 뭐 저한텐 껌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위장은 원장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 아닙니까? 제가 미용만 하다가 또 새로운 이런 유튜브 경험을 하면서 혼자 개인 1인 방송이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 인터뷰도 따고 좀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도, 아, 영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늙어서 좀 이런 업그레이드가 좀 늦는 것 같아. 제가 봐도 썸네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일하랴 주 7일째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좀 살도 한 3, 4kg 빠진 것 같고, 이제 술방은 좀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발동이 걸려가지고 오늘도 아주 힘들고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러다가 뭐만 명도 못 채우고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 좀 해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진짜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구독이 뭐한 7, 8개, 9개, 10개씩만 떠 있어도 그날 하루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진짜 유튜브 하는 맛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우리 친구분들도 유튜브를 한번 권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요. 그리고 뭐, 악플에 신경 쓰고, 뭐, 악플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병아리다 보니까 크게 악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9주 됐지만 뭐 마음은 뭐 한 9달 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애독자분들도 생각만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뭐 just try, just do it, making acting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저는 뭐 로또도 복권을 사야지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투자를 해야지 당첨이 되는 거고, 저는 기존에 성장했던 그 유튜버 분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겨냥하는 마켓은 한국뿐 아니라 저희 구독자는 한 80%가 외국이에요, 진짜로.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딱 받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준비가 안 된 상황으로 인해서. 아, 오늘도 되겠네. 편집을 이따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영문 자막을 까는 거예요. 그 영문 자막 깔다 보면 가끔 틀리는 것도 있어. 왜냐면 제가 뭐 나이 먹고 영어 공부하려니까 뭐 꼬르꾸르 했는지 쉽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또 편집하다 보면 좀 틀린 것도 있으니까 뭐 새겨서 잘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두부가 나이 먹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존댓말을 했으니까 완전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충청도 사투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말도 이렇게 늘어지고. 근데 뭐 점점 나아지겠지, 안 그렇습니까? 뭐 겁날 건 없습니다. 저는 겁이 없어요. 뭐 겁나? 그냥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악플도 좋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시면 좋은 점이 많고, 또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시켜보세요. 이 코딩 작업도 돼요, 코딩. 왜냐면 편집을 하고 1인 영상 콘텐츠도 자기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딱 봐도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누구랑 인터뷰를 하더라도, 뭐 회사든 대학이든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도 뭘 잘하십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있습니다. 끝. 저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있습니다. 끝. 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있습니다. 인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튜브 구독자 뭐 100만 명 있습니다. 아, 그럼 다들 차렷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경험 같아요. 자식들한테 꼭 권해주시고,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지원 사격 해줄 수 있는 것도 부모로서 좋은 에듀케이션인 것 같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제 오늘 세 번째 영상 찍는데 코리아 브라더 2, 코리아 브라더 2 들어가서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우리 불쌍한 아들들 아주 바빠요. 요즘 시험 준비하랴, 공부하랴, 유튜브 하랴. 1일 1영상을 각서를 썼거든요, 아버지랑 약속. 제가 제작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구독 누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또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야, 우리 아들들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로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번 시켰을 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뭐 100만, 200만, 300만 구독자들을 갖게 된다면은 이 친구들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는 인생의 프리덤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뭐 just do it 하고 부모들이 옆에서 좀 도와준다면 이것도 큰 가치가 될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뭐 당장 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는 일이고 뭐 도둑놈 싶고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는데 우리 친구분들 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제 뭐 영 안 마친 것도 몇 장 안 남았네요. 자, 구독 좋아요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드림아카세 뿌잉.